어느 정도의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준비합니다. 네, 오늘 뭐좀 이따 이제 하프타임에 나올 인터뷰인데 네. 파이팅 소리가 여기까지 확실하게 들리네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상하이 선발팀, 화면 오른쪽에 오사카 선발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하라 아이가 네, 길게 패스,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마리노 박스 안쪽에서 있거든요. 아, 반대편! 네. 자, 모리 후미카 선수가 반대편 그렇죠.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 굴절이 있었고요. 네, 네, 마리노 잘 내줬습니다. 열렸어요. 연결됐습니다. 자, 수비 한명 달고 들어가는데 아, 연결됐죠. 안쪽 반대편에 왼쪽 있거든요. 박스 안쪽 네. 슈팅! 류이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리 후미카 선수가 베트남 19세 이하 대표팀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스틱! 자, 류이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논스톱으로 슈팅을 모리 후미카 바라봅니다. 오하라 아이 한 번에 올라왔어요. 크로스! 스틱! 슛! 크로스 네. 나갔다! 사실 슛! 네, 잡아내네요. 류이 골키퍼의 스틱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오사카 팀의 공격 타이 과정을 대표팀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모토 마리노가 자, 열렸어요. 지금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넘어지는데 자, 휘슬이 네, 이번에는 찍은 건가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죠. 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아마네 선수가 너무나도 완벽한 위치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팅 아마네 직전에 선수가 네, 이번에는 뒤에서 중심을 밀어서 중심을 무너뜨렸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왕리젠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왕리젠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페널티킥을 내주게 됐네요. 자, 오사카의 에이스 이와모토 마리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모토 마리노 슈팅! 슈팅! 네! 류이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아냅니다. 스코어 1대 0. 마리노 선수가 강하게 차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정확하고 깔끔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스다마키 감독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전술판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와모토 마리노가 류이 골키퍼를 완벽하게 그렇죠. 속여냈고요.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완벽하게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내면서 네. 굉장히 깔끔한 페널티 킥으로 득점이 나왔는데 K리그에서는 염기훈 선수가 저런 식으로 페널티킥을 좀 자주 훨씬 더 좋은 공격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팅팅이 걷어냈고 빠르게 스로잉 가져갔습니다. 올라갔죠? 오하라 아이의 크로스 높게 있어요! 헤딩! 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크로스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할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하라 아이. 자, 한 번에 안쪽으로. 네, 이거 지금 이 확실하게 골을 처리해야 내려왔어요. 되는데요. 골! 네. 모리 후미카. 후미카 선수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엄청난 인터셉트 이후에 그렇죠. 슈팅까지. 네,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진팅팅 선수가 저도 깜짝 네. 놀랐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경쟁에 울리는 음악 음악이 소리에 네. 살짝 깜짝 놀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패스가 좀 안쪽으로 직접적인 장면으로 들어갔는데 두 선수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미루다가 완벽한 실수로 인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시아 선수와 진팅팅 선수의 그렇죠. 수비 미스였죠.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누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후미카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볼을 가져오는 상하입니다. 우샤오린. 그리고 수비 뒷공간 이번에는 왕센이에요. 왕센. 네 왕센. 깃발이 올라갔죠. 자, 지금은 네. 자, 상당히 주심의 휘슬이 늦게 울렸습니다. 네. 주심은 확실하게 아마네 네. 패스. 좁은 공간. 왼발 한번 접어놓습니다. 반대편 마리노. 네. 야, 자, 마리노 돌돌았죠? 슈팅!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저 좁은 공간에서 네. 저렇게 확실하게 소유해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너무나 자, 뒤쪽 연결 아, 이후에 원투 좋아요. 패스로 실판이 왼쪽 측면 한 번에 올라갔죠? 크로스! 자, 슈팅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사카 선수들이 에워싸거든요. 두세 명씩 완벽. 이번에 원투 잘 패스 열었어요. 이번에도 빠져나옵니다. 실판!
슈판이 달려갑니다. 슈판 왕천에게 연결 안쪽 됐죠? 연결. 아, 왕천이 오른쪽 열어주었습니다. 슛골! 양치엔 만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네. 2-1. 아, 후반전 이른 시간에 만의 골을 만들면서 슈판 선수와 우샤우린 선수의 원투패스를 통해서 측면이 돌파가 됐고 네. 왕첸 선수에게 또 패스가 연결된 상황에 왕첸 선수가 또 반대편에 있던 양첸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후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왕첸 선수가 돌아들어오는 양치엔 선수의 그렇죠.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스가 정말 왕첸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네요. 자, 그리고 양치엔의 침착한 마무리. 자, 오른발 굉장히 잘 슈팅을 가져갔죠? 좋아요. 자, 왕첸 선수와 기쁨을 나눴고요. 스코어는 2-1이 됐습니다. 양웨이 안쪽 연결 됐습니다. 진지.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스루 패스. 확실하죠. 온사이드예요. 슈팅.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양치엔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오면서 수비 잘 빠져나와요. 네. 수분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양치엔 연결됐죠. 양치엔 연결됐어요. 양치엔. 양치엔 슛. 카나사 슈퍼 세이브. 네. 이번에는 양치엔 선수가 진징. 좋아요. 진징의 로빙 패스 양치엔에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양치엔. 좋아요. 한번 접어놓습니다. 왼발 슈팅. 네. 자, 굴절이 있었는데 자 왼쪽 수비수가 양치엔. 네. 좋아요. 양치엔 슈팅. 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양치엔 선수 후반전 들어 상하이. 자, 오른쪽에서 한 번에 크로스 높게. 좋아요. 헤딩.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아무래도 신장이 있는 선수들을 네, 뒤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왼쪽 측면. 자, 이렇게 추가 시간까지 모두 지나갔습니다. 양 팀의 교류전 첫 경기 최종 스코어 2-1로 오사카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반전